충북에서는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23명 발생했습니다. 코로나 4차 유행이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백신 1차 접종 70% 달성 목표를 당초 이달 말에서 추석 연휴 전까지로 2주 앞당겼습니다. 김기수 기자입니다. 지난 7월과 8월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,891명이 발생했습니다. 전체 누적 확진자의 35.8%가 단 두 달 만에 발생할 정도로 4차 유행이 무섭게 확산된 겁니다. 거리 두기가 한계 국면에 다다른 상황에서 충청북도가 백신 접종 조기 달성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. 당초 9월 말까지 전체 도민 160만 명의 70%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방침이었는데 추석 연휴 전까지로 2주가량 앞당겼습니다. 현재 1차 접종률은 59% 정도로 앞으로 보름 몇 동안 16만 명을 접종해 접종률 70%를 돌파하겠다는 목표입니다. 그 방법으로 18세에서 49세 접종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참여율을 더 높이고 추석 이후 예약자들의 추석 전 접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 추석 명절 연휴도 있고 좀 더 일상생활로 빠른 시간에 복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명절 이전에 접종률 좀 최대한 높이도록.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청주시는 4개 보건소에서 나눠서 운영해온 역학조사팀을 상당보건소 역학조사 총괄 TF팀으로 통합했습니다. 각각의 보건소에서 하다 보면 그 확진자들끼리의 이제 동선이나 접촉력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그 시간차가 조금 있을 수 있었던 거를 한 군데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. 충북의 다른 시군과 달리 유독 청주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역학조사 일원화가 어떤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. CJB 김기수입니다.